왔어. 어떻게 된 거야? 이명국이 시체가 왜 집에서 나와? 그러게 말이다. 야, 넌 지금 남의 일 얘기하냐? 부검 막으라니까 그것도 못 막고 이제 유언장에 적혀있던 이명국 시체까지 나왔어. 그렇게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지금? 종수야, 이거 뭐? 걱정하지 말란 소리 할 거면 닥쳐. 걱정거리가 없어져야 걱정을 안 할 거 아니야. 이게 지금 마음 바꿔먹는다고 해결될 일이냐? 나쁠 거 없어. 이명국이 실종 상태가 아니라 차라리 죽은 게 우리한테 나쁠 거 없다고. 막말로 이명국이 어디 살아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보단 이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다는 얘기야. 그냥 이건 금형약품연구팀장 하나가 불에 타 죽었다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. 걱정하지 마. 뭐야? 봐봐. 여긴 언제 봐도 참 좋다. 나나 다른 애들한텐 종수 너 금형그룹 회장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. 준서는 저렇게 떠났지만 우리 우정 변함없고 네가 회장 될 거라는 믿음에도 변함없다. 그러니까 종수야, 우리 이만한 일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열흘리고 그러지 말자. 자금 계획은 어떻게 돼가? 이고 그룹하고 상의해야지. 금형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임원회의에서 발표하고 바로 자금 계획 마무리할 거야. 혹시 외부에서 추가로 개인 투자자나 자금 유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왜? 뭐 누구 있어? 뭐 물어보면 의향은 있을 것 같아서. 야, 최소 100억은 넘어야 돼. 아, 그건 뭐 저기 처가덕에 돈 좀 만진다는 니네 검사 선배들 얘기냐? 야, 태진아, 이런 거는 있잖아, 몇백억 날려도 다시 몇천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게임이야. 제발 자기 주제 파악들 좀 하고 나란 일이나 신경 쓰라 그래라. 엄한데 찝쩍거리지 말고. 그 선배들 얘기 아니야. 그냥 100억 정도 캐시로 들고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건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의향 물어본 것 뿐이다, 인마. 오버는. 그래? 그러면 100억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면은 내가 고민해볼게.